자, 이제 세 번째 마치고 네 번째 왔는데, 아니 아까 왔는데 그 장소 그대로네요. 이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? 이번에는 관로 사업이 홍반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관로 사업? 혹시 제가 아는 혹시 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죠 혹시? 아 지금 뭔가 지금 뚜껑 열었대. 지금 내가 내 뚜껑이 열릴 것 같아 지금. 혹시 저기 안에 들어가는 말 아니죠? 아이 뭐 작업 중이래 벌써. 아이 뭡니까 지금? 아이 그런 김치는 안 돼. 아니야.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게? 아, 이 장면은 부산시 하수관로를 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여기 좀 막히는 경우가 생기나요? 예,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좀 막혀 있어서 좀 그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서. 예, 부산시 동맥경화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 동맥경화를 빡빡빡 뚫기 위해서. 예. 그 장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? 예. 이제 지금 작업을 이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. 예,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히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함께 작업을 해보시죠. 할 때 뭐가 올라옵니까 이게? 그 물티슈라든지. 물티슈? 예. 오면 그 협잔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주솔로 이제 저희가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흡입된 거를 어떻게 또 처리를 하는 겁니까? 아, 이 흡입된 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처리장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? 아, 이게 물이 이제 막혔을 때, 네. 관에 이제 이물질 때문에 역류가 됐을 때, 그 뚫는 그때 시점. 아,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. 그때 딱 뚫었을 때 그 막 답답한 가슴이 맞습니다. 뻥 뚫립니까? 예, 맞습니다. 부산 시민으로서 이 희열을 느낍니다. 희열. 예.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게? 관 조사하는 겁니다. 관을요? 아, 그럼 지금 흡입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지 그 확인 절차. 이야. 출발. 아, 출발. 이 안으로 들어가. 와, 로봇. 이야, 신기하네요.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고 당부를 부탁드린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가정에서 변기에 뭐 볼일을 보시고 물티슈나 아니면 음식물 남은 찌꺼기 이런 거 변기에 버리시면 막힘의 원인이 주범이 됩니다. 그래서 조그만 습관들을 좀 고쳐주시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